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의 중심 항구인 부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는 거제도.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건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 길이 8.1km, 공사비 1조 7천억 원. 세계가 이 거가대교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부산 가덕도와 중죽도를 수심 48m 바닷속에 도로를 만들어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바다 밑에 어떻게 자동차 도로를 만들 것인가? 이 고민에서 거가대교의 세계 신기록 5개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 장목면을 바다를 가로질러 왕복 4차선 도로로 연결하는 거가대교. 거가대교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부산 가덕도에서 중죽도까지는 수심 48m의 도로를 만드는 10m 터널 구간. 거제도에서 중죽도까지는 2주탑 사장교와 국내 최초 3주탑 사장교가 이어지는 사장교 구간이다. 왜 부산 가덕도와 중죽도 구간은 바다 위 사장교로 연결하지 않고 바다 밑으로 연결하게 되었을까? 왜 거가대교 부산 쪽 출발 지점이 땅굴처럼 바다 밑을 향한 터널로 되어 있을까? 이곳에 오면 누구나 맨 처음 이런 질문을 갖게 된다. 가덕도와 중죽도 사이 구간은 진해에 주둔하는 해군의 작전지역으로 군함과 잠수함의 길목이다. 또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다리가 건설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때 도입된 것이 바로 침매터널 공법이다. 침매터널이란 직접 굴을 파면서 제작하는 굴착터널과 달리 먼저 작업장에서 터널 구조물을 만든 뒤 설치할 장소로 이동시켜 해저 작업 구간에 기초를 조성하고 그 위에 터널 구조물을 내려놓아 설치하는 공법으로 품질이 우수한 반면 수중 작업이 많아 여러 가지 신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침매 터널은 1910년 미국 디트로이트 철도 터널 건설에 처음 적용된 뒤 덴마크, 스웨덴 등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유럽에 많이 건설되었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잇는 오레슨드 침매 터널은 두 나라가 합작으로 건설, 2000년 개통되었는데 두 나라 간 인적, 물적 교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나하 터널도 대표적인 침매 터널로 오키나와 나하시의 나하공항과 시가지, 나하항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성적 교통정찰을 겪자 나하의 경제발전을 위해 1997년 착공, 올해 완공되었다. 나하항의 항로 확보와 나하공항 시설물 고도 제한 때문에 교량 대신 침매터널을 채택, 총 연장 724m의 침매터널을 건설했다. 침매터널은 주로 육지에 둘러싸여 파도가 잔잔한 내해 지역에 건설되는데 나하 터널도 파도가 잔잔한 내해 지역에 수심 12m로 그다지 깊지 않은 위치에 건설되었다. 침매 터널은 해상 터널을 건설하는 방법의 하나인데, 공항 구역 아니면 河川の 河口部 など 비교적 해양 조건의 穏やかな ところに 適用されて きました. 현재 세계 전체에 약 150の 침매 터널이 このような 조건의 ところに 건설されて きました.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침매 터널. 하지만 난관이 많았다. 해외 침매 터널은 모두 파도가 2m 내외로 잔잔한 내해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거가대교 침매 터널 구간은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외해 지역이기 때문에 8m의 높은 파도와 싸워야 한다. 게다가 수심 48m로 침매 터널 세계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압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다 및 연약 지반도 문제였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갯벌에 가가지고 이제 조개를 잡을 때 그 갯벌을 만지면 그 형상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연약한 수준의 지반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 이 모든 악조건은 오히려 세계 신기록을 향한 발판이 되었다. 축구장 10배 규모의 통영 안정 제작장. 이곳에서 침매 터널을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인 함체가 만들어진다. 거가 대교가 지닌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은 바로 이 함체의 규모다. 함체 하나의 길이는 22.5m짜리 8개 세그먼트로 구성되며 총길이 180m로 세계 최대다. 길이는 우리나라 지하철 9칸과 같고 무게는 4만 5천 톤에서 5만 톤으로 탱크 1000대에 해당한다. 함체를 제작하기 위해선 먼저 철근 작업을 하는데 바닥, 벽, 천장 순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들어가는 철근은 총 2,700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950세대를 짓는데 들어가는 양이다. 함체 하나를 짓는데 웬만한 아파트 단지 두 개 분량의 철근이 들어가다니 왜 이렇게 많은 철근이 필요한 걸까? 해답은 바닷물에 있었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구조물이기에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훨씬 많은 철근이 필요한 것이다. 철근 작업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함체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콘크리트 양은 총 4만 톤. 30평 아파트 기준 460세대를 짓는 데 들어가는 양이다. 그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침매 함체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듀라크리트 설계법에 따른 특수 콘크리트다. Duracrete is not a material. It is the name given to a probabilistic performance-based design method for concrete structures. And the method provides a concrete that is durable and prevents corrosion of the rebar from seaborne chlorides. 듀라크리트는 유럽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설계법으로 세계 주요 건물 설계에 적용된 첨단 공법이다. 기존의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강도와 두께만